네,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모의고사 33번 문제 들어봅니다. 네, 33번 문제는 그 베블런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베블런제는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구매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바로 부자들의 과시욕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바로 이번 33번 지문의 내용입니다. 자, Babylon goods are named after Thorstein Veblen. 이 베블런제, 즉 사람들의 선호가 가격 형성에 직결되고 이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품들을 Babylon goods, 베블런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are named,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뜻이죠. 이름이 지어졌다. Are named, 이름이 지어졌다. After, 뭐에 따라서, 뭐를 붙어서 Thorstein Veblen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Be named after. 그럼 이 Thorstein Veblen은 누구냐? US economist,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who formulated the theory of conspicuous consumption. 자, 이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는 단어는 이 과시적 소비, 이 conspicuous라는 단어, 눈에 띄는 또 과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과시적인 소비 이론을 formulated, 고안하다, 만들어내다, 만들어냈던 그 미국의 경제학자. 여기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죠. They are strange. 자, 그것들. 여기서는 베블런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품들. 그러한 종류의 제품들은 are strange. 참 이상하다. Because demand for them increases. 그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As their price rises. 그들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소비가, 수요가 증가한다. 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Veblen, 이 베블렌에 따르면 these goods must signal 이러한 물건들, 이 베블런제들은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 signal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알리다 나타내다. high status 높은 지위를 나타내야 돼. high status. a willingness to pay higher prices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그 기꺼이 지불하려는 자발성, willingness,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그것은 is due to 뭐뭐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A desire to advertise wealth, 부를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advertise, 드러내다, 광고하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욕망, desire, 욕구 때문이다. rather 오히려죠. 차라리 오히려 뭐보다 than to acquire 획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rather 오히려 rather가 오히려 차라리의 뜻이에요. better quality 더 나은 품질을 획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을 가집니다. A true Babylon good therefore should not be noticeably higher quality. 자, 그래서 진정한 베블런제는 그러므로 should not be noticeable. noticeably higher quality. 눈에 띄게 현저히 더 좋은 품질은 아닐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좋은 품질은 아닐 것이다. 뭐보다 than the lower priced equivalent 더 낮은 가격, lower 더 낮은 priced 가격의 equivalent라는 단어,
등감을 동등한 물건들을 말한 것입니다. Equivalent 동등한 물건들보다. If the price falls 가격이 하락하면 so much 너무 많이 so much 하락해서 it is no longer high enough to exclude the less well off. 자 가격이 너무 하락해요. So much 너무 많이 하락해서 그것은 더 이상 충분히 높지가 않아. It is no longer 그것은 no longer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High enough 충분히 high 아 enough 충분히 높지 않아요. To exclude 뭐뭐할 만큼 배제할 만큼. Exclude는 배제하다 어떤 것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의미죠. 배제할 만큼. The less well off 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Well off는 부유한 사람들인데 less well off 덜 부유한 사람들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으면 the rich will stop 부자들은 멈춘다. Buying it 그것을 사는 것을 말입니다. So if가 이끄는 명 if가 이끄는 조건절에 so that 부분이 연결돼서 가격이 너무나 많이 하락해서 그것이 덜 부유한 사람들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가격이 높지 않게 되면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There is much evidence of this behavior. 이런 행동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In the market, 시장에서는요. For luxury cars, 뭐 아주 그 고급차 이런 시장들. 그리고 샴페인, watch, 시계, and certain clothing brands, 어떤 특정 의류 상품들, 상표들. 이런 시장에서 말입니다. A reduction in prices, 가격이 하락하는 것, reduction, 감소죠. 가격이 감소하는 것은 might see, 볼지 모른다, 볼지 모른다. Temporary increase, 일시적인 증가를 볼지 모릅니다. 그렇죠? In sale, 판매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지면 일시적으로는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for the seller, 판매자에게. 그러나, but then sales will begin to fall. 그러나 판매량은 will begin to fall.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맺고 있습니다. 베블런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이다. 즉, 사람들은 부유함을 과시하려는 욕구로 제품을 구매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블런제에 대한 내용, 어떻게 베블런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그리고 베블런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됐습니다. 네,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어휘에 대한 부분을 외울 때는 하나씩 하나씩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암기해 가도록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